주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가장 들어오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왕노릇한다는 단어가 딱 들어왔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자. 이 왕노릇한다는 거를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왕노릇하나 천년왕국 때 왕노릇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땅에서도 왕노릇을 하고 나중에도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거가 어떤 걸 말해요? 21절에 말하기를 이 왕노릇하는 것이 바로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의로 왕노릇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왕노릇하는 것은 여기서 의로 왕노릇을 하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할 수가 있게 되었는가? 교회 나가니까 예수 믿는 거고 그렇게 나가다 보면 구원 받는 거고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면 영생에 이르나 보다 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죽지 않고 휴거를 할 수 있을까? 모든 사람의 로망일 거예요. 정말 다 바라는 건 죽음의 고통을 보지 않냐고 들려 올라가면 얼마나 좋을까? 저도 원합니다. 그런데 휴거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의로 이 땅 가운데서 왕노릇하는 자가 휴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의로 왕노릇을 하느냐 아니라 우리가 의로 왕노릇하도록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첫째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그 누구도 생명을 줄 수 있는 자는 없다는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이 아담을 생명을 주셔서 생명이 되게 했어요. 이것이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이죠. 흙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하나님의 성령을 불어넣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는 것은 생명이 임하는 것이고 생명이 임하면 생령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담의 처음 창조는 생령이 되어지는데 생령이라는 의미는 사는 영이라. 사는 영적 존재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신 건 사는 영으로 지으셨는데 사는 영으로 지음받은 아담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사는 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곧 아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사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존재라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로 지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 사는 존재로 지은 거예요. 근데 왜 이 존재로 지었느냐? 이 말씀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셨다 했어요?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짓자. 근데 사람을 짓는 이유는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창대케 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 지으셨다는 거예요. 즉, 왕 노릇 하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의 형상대로 짓자.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이 누군가. 우리라고 말한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인가는 골로새서 1장 15절과 히브리서 1장 3절에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라고 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형상이 있어요. 그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양이 예수 그리스도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오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의 말씀을 보니까 아담으로 오셨다라고 말했어요. 아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으로 오시는 분이시고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담게 지어졌구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14절에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러니까 아담은 오실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즉 모양을 가진 샘플이다 이 말이야. 실제적인 하나님의 왕권을 가진 왕노릇한 실체는 아니지만 그것을 담게 지은 것이 아담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의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아담을 짓는데 하나님이 아담을 왜 졌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의 5장 14절 말씀처럼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었구나. 오실자의 표상으로 지은 건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왕이 되실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 형상으로 아담을 짓고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아담을 누구 안에서 지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었어요.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후손이다 이 말이에요. 아담이 예수 안에서 지어졌다. 그리고 그를 에덴 동산에 두었다. 에덴 동산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잖아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시는 분이 누군가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은 예루살렘으로 표현되어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보좌에서부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벗어버리고 이 땅에 죄인처럼 오신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인데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 비밀, 그 경륜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성립하시길 원하셔요. 하나님의 왕권을 왜 성립하셔야만 했느냐? 이사야서 14장 16절과 17절을 보니 사단이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산 위에 자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하나님과 비교해서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신가, 참 왕이 누구신가를 나타내시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참 왕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담을 지으시고 이 아담을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짓고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게 닮게 지어져서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으로 또 그 모형으로 지음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님의 모형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건 누가 나타나야 되는 거? 예수님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어떻게 했어요? 범죄해버린 거예요. 아담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형상이 다 무너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그 형체를 입은 상태를 말하는 거구나.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다 무너졌구나. 그러니까 죄인은 예수님의 형상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 3절에 아담이 자녀를 낳았을 때 뭐라고 말하냐? 사람의 모양을 따라 자녀를 낳았다고 말해요. 죄인의 형상을 따라 낳은 죄인이다 이 말이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뭘 만들려고 창조하신 거예요? 왕노릇하도록 누구의 후손이 되도록? 예수님의 후손이 되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되어지도록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예수님의 후손이 왕이 되어지도록 자자손손이 예수님의 후손을 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에게 왕위를 주신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가 끝나지 않는다고 말했잖아요. 다윗의 왕위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근데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요 지금?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은 누굴 얘기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거구나. 그래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들이 어떻게 예언했어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윗의 호를 가지고 오신다라고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시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세요. 그런데 이 생명을 요한복음 5장 26절로부터 27절을 보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을 아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27절에는 인자됨을 인하여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 안에 있는 생명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대로 다 전가가 되어져서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신 것 같이 나도 생명을 누구에든지 내가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은 아버지만이 생명을 가지시고 아버지가 그 생명을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허락하시고 상속하시게 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인자됨으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수가 있게 됐고 피 흘려 죽으시니까 우리를 죄에서 도말해서 건질 수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셨고 하나님의 생명을 그가 다 받아서 그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죄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의 가운데 사는 자요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의가 되셨고 의의 왕이 되셨잖아요. 의의 왕으로서 좌정하시고 죄를 진멸하신 거예요. 죄의 권세를 진멸하셨어요.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 2장에 말하죠. 또 요한복음에는 세상 임금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게 되어지고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게 돼서 죄의 임금이 되어지고 왕이 되어진 사단이 왕이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길이라 한 것처럼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자인데 그가 지극히 높은 자 비기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를 죄인으로 만든 거예요. 속여서 오늘날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죄인이 되어서 죄 가운데서 죄의 생각을 하고 죄의 마음을 품고 죄의 행동을 하고 죄의 말을 하고 죄인으로 살게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역사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의롭다함을 입은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순종을 받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의의 종이라면 결단코 죄의 종이 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를 죄의 종에서부터 건져내신 거예요. 애굽의 종살이하고는 이스라엘을 건져낸 것처럼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 것처럼 우리를 죄의 종에서 건져내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사람이 되게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표현하지만 9절로 가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의롭게 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한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의롭다 함을 얻으면 뭐가 되니까? 예수님의 자손이 되어지고 왕권을 가진 자가 되어지고 왕노릇을 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왕이 된 것은 뭐에 대한 왕이에요? 만유의 왕.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왕. 마귀가 아무리 이 세상 임금이고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깝죽대도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보좌에 누가 지금 앉아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원래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원래가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분이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의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신 거예요. 이 삼위의 하나님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따라 지었기 때문에 인간들도 삼위를 가진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영, 혼, 몸. 하나님도 영, 혼, 몸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 하나님의 인격체이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뜻을 세우시고 일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진짜 본질은 뭐예요? 혼이죠. 여러분의 혼이 뜻을 세우고 여러분이 감정을 가지고 여러분의 의지를 가지고 모든 걸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그것이 껍데기인 이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본질이 육체를 입었을 때만 나타나는 거예요. 이 혼이 가진 생각과 혼이 가진 마음대로 몸이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도 똑같아요. 본질이신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분의 의지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것을 누가 행하신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 안에서 일하신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할 때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원하는 걸 하는 것과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일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하는 것과 똑같은 건 거예요. 아버지로 있을 땐 창조 주셨는데 그분이 아들로 오셨을 땐 육체로 입고 오신 것을 말한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실 때에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은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은 생명의 무궁한 능력을 가지신 생명체인 거예요. 그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이적과 표적을 다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우리 육체가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행하는 모든 걸 할 수 있고 마귀의 영이 임하면 마귀가 하는 짓을 우리가 다 한다는 거예요. 어떤 영이 내 안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아니면 마귀의 영이 역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몸이 움직이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보좌가 하나예요. 하나인데 교회 가면 의자를 세 개를 놓잖아요. 하나예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오른편에 계시다라고 말하니까 그렇게 말한 건데 오른손이라 오른편이다 이 말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무슨 능력?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해 하시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다.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는가 하면 법궤 바로 위에 속죄소가 있어요. 속죄소와 법궤는 따로인가요? 하나로 돼 있잖아요. 거기에 수랍이 두 개가 서 있는데 속죄소하고 같이 연합이 돼 있어요. 떨어져 있지 않아요. 연합이 돼 있어요. 그 수랍이 얼굴이 어디를 향해 있어요? 속죄소를 향해서 있어요. 날개는 서로 연해 있어요. 이게 다 의미를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어디서 만난다 그러냐면 수랍과 속죄소 사이 공간에서 만난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곳. 우리 심령에 성령에
역사하심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하나님 보좌가 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바로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지성소가 세워져야 돼요. 이 지성소가 세워지고 어떻게 내 안에 보좌가 이루어지지? 영으로 보여주시면 이게 우주예요. 우주. 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흑암이 깊음이 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흑암이 기품이 있는 것이 내 심령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신도 운행을 하시면서 빛이 있으라니 빛이 임하면서 빛과 어둠이 나누어지게 되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그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에 앉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옷을 벗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시면서 다시 보좌에 앉으셔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오직 주 왕은 한 분뿐인 것을 드러내신 거예요. 오직 한 분만이 왕이 되신 거예요. 만유의 창조주이기도 하지만 만유의 주권자가 되시고 만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되신 것을 드러낸 사건이 바로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사건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 우리의 왕이신 거예요. 그리스도는 뭐냐? 이 땅에 계신 동안, 육체로 있는 동안에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하신 것을 그리스도라 말한 거지. 그분의 원래 이름은 예수. 근데 예수 이름을 예수님이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은 저의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인 구원자 예수라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로서 창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고 함께 삼위의 하나님이 함께 일하신 거예요. 창조를 할 때도 함께 일하셨고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며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제자를 삼고 그 모든 일을 하실 때 함께 하신 거예요.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도 함께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보좌에 지금 함께 앉아 계신 거예요. 속죄소에 피를 뿌릴 때 그 피 뿌림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한 것처럼 하나님 보좌에 피 뿌림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그 피가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신원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로 죄 없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은 자가 되어진 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이고 십자가 복음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것인 겁니다. 그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릇을 했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모두가 다 죄인이 되었고 모두가 다 죄의 종이 되었고 죄 아래 노인자가 되었어요.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는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가두고 저주 아래 가두었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랬죠?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는 있었다라고 말해요. 율법이 있음으로 해서 죄를 더욱더 죄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라는 것이 주어진 것이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담도 범죄를 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범죄한 거예요. 아담이 범죄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올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담을 왕노릇하게 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게 하려고 지은 그 아담이 이제 죄인이 되어져서 죄 아래 놓였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이를 회복을 시키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아담을 왕노릇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처럼 오신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처럼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죄를 가지고 그가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죄의 값을 예수님이 치러주신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의 그 죄가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지만 그러나 한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또한 많은 죄인들에게 임하였다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그 아래서 태어난 모든 자들이 다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다 죄인이 됐어요. 온 세상이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딱 오셨어요.
아담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를 다 도말해버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 되지 않게끔 다 죄를 도말해버리셨어요. 이 세상에 그러면 예수님 안에서는 죄인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아직도 죄인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뭘 말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심으로 인해서 13절부터 보면은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이 죄를 끝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걸 주신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그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세상이 다 죄가 범람하고 있었어요. 범람하고 있는 이때에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방주라는 게 있으면서 끝을 맺는 것 같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분이 방주가 되어주시고 모든 걸 끝을 내시고 새로운 나라를 시작하실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죄의 왕권이 끝나고 의의 왕권이 시작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의의 왕권이 어떻게 해서 세워졌어요? 14절에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모세는 뭐예요? 율법을 의미해요. 모세가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었어요. 근데 이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것이 죄가 더욱더 죄가 되어지도록 율법을 주셔서 율법 앞에서 이것이 죄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죄 앞에서 너희는 이제 죄값인 사망을 지불해야 되고 이젠 죽었구나. 이제 구원자가 필요하게끔 되어진 거예요.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하여서 사망 가운데 놓이고 죄가 왕노릇을 했지만 이 죄 아래 가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왜 죄 아래 가두고 율법 아래 가두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주네. 무슨 약속? 영생의 약속, 가나안 나라를 세워지는 약속,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이것은 즉 뭘 말하는 거야? 아, 나라가 세워지는 약속. 아, 그러면 나라의 왕권이 세워지는 약속. 이거를 주시기 위해서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서 왕노릇하는 약속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이 누굴 따라왔어요? 이삭에게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다 그랬고 야곱에게 이루어졌고 야곱에게서부터는 유다지파에 다윗에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다지파 다윗의 뿌리에서 나오신 거예요. 다윗의 왕권이 끝난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다윗의 왕권은 연결되어졌어요. 네. 다윗의 육체의 왕권은 끝났어요. 율법의 왕권은 끝났구나.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왕권이 시작되어진 거예요. 이 복음의 왕권은 의의 왕권인 거예요. 이 복음의 의의 왕권은 우리 안에서 왕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왕노릇하는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의에 속해야 돼요. 의에 속해야 돼요. 죄에 속하면 안 돼요. 절대 죄에게 종노릇하면 안 돼요. 절대 의에 종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의고 우리를 의의 아들이 되게 하고 의의 후손이 되게 했어요. 우리는 의만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의의 후손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얻으신 왕권을 누리는 왕이 되어지는 후손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종이 되어지고 의의 사람이 되어지면 나는 왕권을 가진 왕노릇을 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구나. 근데 죄의 왕권이 아니고 의의 왕권.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우린 절대 의의 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갈라디아 3장 22절에 하는 말은 구약이 성경이거든요. 구약은 다 죄에 가둔 거예요. 율법 아래 다 죄인인 거를 알 수밖에 없게 한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시작된 것은 더 이상 죄에 갇힌 자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자유자. 복음으로 낳은 자는 자유자.
갈라디아 4장의 사라를 자유자로 표현한 거예요. 예루살렘을 자유자로 표현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4장의 말씀은 사라를 말하고 율법인 하갈을 의미하지만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요.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요. 사라인 자유자인 예루살렘에서 나온 이삭은 자유자로서 유업을 이웃자다. 갈라디아 3장 16절에 이삭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말했고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자구나. 더 이상 율법의 종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에서 나온 자라면 여러분 자유자입니다.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의 허리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창에 찔리셔서 물과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 피와 그 성령으로 우리가 나은 자이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후손이 되어지고 그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 피로 낳은 자가 되어져서 의다라는 거예요. 절대 의가 되셔야 합니다. 아멘. 더 이상 죄 없어요.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 의가 되는 거지. 아멘. 육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어떻게 의가 되어져요? 죽은 자가 생명으로 다시 사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살아요. 그러니까 죽었다는 얘기는 육에 대해서 죽었다는 얘기는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을 다 물려받고 그 생명의 상속자가 되어져서 이제는 내가 주고자 하는 자의 그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 생명을 어떻게 주었어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이 우리 말씀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고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하실 때 말씀이 레마로 우리 안에 올 때 생명이 되어지고 생명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져요. 성령이 임하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장하시옵소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소서. 죄악으로 물든 내 마음을 주의 피로 씻기시고 거룩한 불꽃으로 태우시옵소서. 완전히 소멸시키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언약궤가 내 안에 지성소가 되어져서 언약궤가 있고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어질 때 피뿌림이 속죄소 위에 뿌려진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십자가 피가 내게 뿌려졌을 때 내 심령이 죽었으면 피 뿌려진 것이고 안 죽었으면 안 뿌려진 것이고 죽었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내가 네 죄를 다 사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에서 그런 음성 들으셨습니까? 네 죄를 다 도말했다.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다. 피가 뿌려졌으면 그 말이 속죄소와 수랍 사이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이 나와서 너희 죄가 사해졌느냐 공포할 때 그때부터 야 신난다 하였는데 이제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거든요. 내 죄 사해졌느니라. 그럼 자유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의로운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오늘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도록 죄를 깨닫게만 하는 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구원의 단 하나의 생명의 길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고 이제는 그 의로 살고 그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육의 이 죄인의 형상을 입고 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 이 사랑이 여기서 느껴지시나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고 예수님이 사랑해서 생명을 주어서 우리에게 그 왕권, 아담이 잃어버린 왕권을 회복시키시고 그 왕권을 주셔서 왕 노릇을 하도록 하게 하길 원하시는데 다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가슴을 치고 성령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장 15절의 말씀이 이 은사는 그 은사라는 말은 선물이라는 의미예요. 선물. 예수 그리스도에서 값없이 주신 선물.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고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즉 많은 사람이 다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다 죽은 거예요. 이 세상 사람은 다 죽은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은혜는 선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으셨으면 선물을 기뻐하고 누리시고 그리고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값없이 나눠주는 선물인 거예요. 그리고 16절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그러니까 그 죄에는 심판을 받고 정죄에 이르러서 이제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되어졌지만, 그러나 은사는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은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릅니다. 범죄가 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지은 죄가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의롭다 함에 이르는 거예요. 정죄 받았어요. 넌 죄인이야. 넌 죽을 수밖에 없어. 너는 이제 영원히 죽어. 심판 받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이미 심판 받았느니라. 심판 받았어요. 이미 정죄 받았어요. 이미 지옥에 간 거와 똑같아요. 아직 죽지 않았어도 지옥 간 거하고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은 자는 끝난 거예요. 심판 끝, 정죄 끝, 더 이상 사망 끝. 우리는 의롭다, 의롭다 얻은 거예요. 그냥 값없이 의롭다 얻은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여요. 너 이런 죄 졌잖아. 너 이런 거 부족하잖아. 너는 이것밖에 안 되잖아. 계속 우리를 속여요. 참소해요. 정죄해요. 율법을 가지고. 말씀이 신약에 기록된 건 복음이고 구약에 기록된 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말씀이 내게 오면 정죄가 와요. 말씀이 복음으로 오면 은혜가 되어져요. 우리는 이제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이 뭐로 와야 돼요? 복음으로 와야 돼요. 죄는 끝났어요. 정죄는 끝났어요. 심판은 끝났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이 복음으로 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여러분 다 이 말씀을 받으셔야 돼요. 어디를 읽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보여질 수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오늘 창세기부터 말했는데 다 사랑이죠? 사랑이죠? 무슨 사랑? 영생을 주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영생을 주는 사랑. 근데 그 영생에 주신 사랑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누리는 약속인 거예요. 계시록 5장 10절에 뭐래요?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9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문서를 다 도말해버리시고 그리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대요.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4절 5절에도 말합니다.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왕노릇을 하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은혜는 이제는 내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권세.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면 귀신도 떠나가고 그 이름으로 명령하면 닫힌 것도 열려지고 이 땅에서 너희가 메이면 무엇이든지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땅에서 너희가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리라. 이 권세가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권세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메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기도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입이 스스로 메어요. 스스로 묶어요, 자기를. 나는 이래 묶어버려. 하나님은 지금 다 풀어놓으셨는데 왜 스스로 내가 묶여? 우리 입에 권세가 있어서 나는 이래 그러고 묶어버리면 묶여요, 하늘에서도.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립니다. 그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무엇인지 땅에서 묶으면 내 입이 묶어버리면 묶여요. 자녀를 저주하면 자녀가 그 저주에 임해요. 자녀를 축복하면 그 축복이 임해요. 여러분 입이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하면 저주가 임합니다. 그러니 형제 간에 우리 서로 저주해야겠어요? 축복해야겠어요? 축복해야죠. 왜? 형제가 자매가 내 몸이니까. 혼자 살려고 들지 마세요.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르우본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요단강 동편의 땅을 다 얻었지만 서쪽에 있는 땅을 다 정복할 때까지 같이 싸우게 하셨던 거. 너희 히브리인들은 절대 종으로 삼지 말라고 한 거. 겉옷을 저당 잡혀서 밤이 되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는 거. 이게 다 한 백성, 한 나라이기 때문에 함께 지어져야 하는 거예요. 함께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온 것도 바로 그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준 거, 아담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줘서 이제 모두가 다 은혜 안에 들어오게 한 것도 그 진리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다 들어왔어요. 근데 그들이 튕겨 나가기 때문인 거예요. 이미 다 주셨는데 그 바깥으로 본인들이 자꾸 죄의 생각을 따라서 육체의 생각을 따라서 튕겨 나가니까 이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이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라.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이제는 믿고 순종할 때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후손이고 예수님 안에 속한 자요. 예수님의 왕권을 상속받는 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그것이 내려가죠.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걸 보여줬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윗 왕이 그걸 내려갔지만 불순종한 사울 왕은 끊어졌어요. 순종과 불순종. 이제 내가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요.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뭐에 순종해야 돼요? 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 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왕노릇 하셔야죠. 왕노릇 하도록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어딜 가든지 뭐가 나타나야 되겠어요? 의가 나타나야죠. 생명이 나타나야죠. 빛이 나타나야죠. 성령이 나타나야죠.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전으로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 앞에 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계시록 5장 9절에 뭐예요? 새 노래를 부른다 그래요. 새 노래.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민족들이 너무나 많은 자들이 새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죄의 두루마리를 다 인을 띄셨기 때문에 인 하나를 뜰 때마다 무슨 사건들이 일어나는 게 계시록에 다 있죠. 주님이 우리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서는 환난과 연단과 많은 일들이 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왕권을 왜 주신 거예요? 대적해서 싸우면서 이기고 승리하라고. 우리의 믿음은 승리를 하지만 믿지 않을 땐 승리 못하니까. 그래서 어떤 자가 돼야 돼요? 주의 생명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의 생명을 어떻게 해야 받아요? 그 안에 있어야 받죠. 아기를 내가 잉태를 했는데 아기가 여기 잘 붙어 있어야 태에 묶여 있어야 생명을 받잖아요. 우리 지금 아주 예수님 태 안에 있거든요. 예수님 안에 있어서 잘 받아 먹어야지 태가 잘 끊어지지 않아야 생명을 받아 먹어서 살잖아요. 이거를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11장에는 접붙임 받은 가지로 표현했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잉태되어진 건 예수님이 피로 나를 잉태하셨어요. 그럼 나는 이제 예수님께 접붙임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진액을 계속 생명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어야지. 예수님의 생명에 태와 연결이 안 돼 있으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태가 뭐예요? 십자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생명이 전해져 내려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에 내가 떨어지지 않고 잘 붙어 있으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죽어야 십자가에 붙어 있는 자인 거예요. 육이 죽어야 붙어 있는 자고 영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붙어 있는 자인 거예요. 그런 자들이 오늘 본문 10절로부터 11절이에요.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도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관계를 계속 가져야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지고 항상 화목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과 교통이 늘 있어야 하는 거예요. 화목의 관계는 끊어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을 계속 공급받고 계속 교통하고 그래서 그 생명의 말씀을 받으니까 계속 내 안에서는 심령 천국이 되어져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아주 숨은 진리의 비밀을 말했습니다. 믿는 게 왕노릇하는 거구나. 왕노릇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아니 예수의 능력으로. 무슨 능력? 생명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생명의 능력이죠.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도 생명의 능력이죠. 내 안에 생명이 있는 만큼 이기게 될 수 있어요. 생명이 어떻게 와요? 말씀으로. 성령님이 그 말씀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내 심령에 그게 생명으로 레마로 와야 생명이 되어지고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새겨져서 내 마음이 변화되어지고 그럴 때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지니 보는 눈도 사랑의 눈으로 보고 입의 말도 사랑의 말을 하고 그러니까 죄인 되었을 때 그 사랑을 확증한 십자가가 나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야 되겠죠?
저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게 오면 내가 그 사랑으로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왜? 예수님이 용서해줬으니까 나도 용서해줘야 되는 거야. 예수님이 정죄하지 않으니까 나도 정죄하지 않아야 되는 거야. 뭐 하면 돼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저도 똑같이 은혜를 입은 자요. 많은 제가 사함받아서 저도 의롭다함을 얻은 자이니 당신은 의롭다함을 얻은 자입니다. 말해줄 때 안 믿어. 그래도 당신은 의로움을 얻은 자예요. 그래서 의로 살아야 돼요. 끊임없이 그 얘기 해주면 돼요. 당신은 의로운 자로 살면 왕권을 가진 자요. 세상을 능히 이길 자가 됩니다. 마지막 날에 주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줄 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 임하면 이 요엘의 말씀은 사도행전에 똑같이 임하여서 남종과 여종에게 차별이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셨답니다. 그걸 부어주신 것이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으로 임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행하면 어느 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고 꿈도 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는 나라와 제사장이 되실 것입니다. 막연한 나라, 막연한 제사장이 아니라 왕권을 가진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 합니다.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 되어진 이유 아셨죠? 다윗의 왕권을 갖고 보좌에 앉으셨습니다. 왜? 우리가 그의 후손이 되어서 자자손손이 왕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자손 맞아요? 그럼 왕이 되셔야죠? 그럼 왕권 가지셔야죠? 왕노릇 하시는 사람은 왕은 어떻게 해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으로. 솔로몬이 그걸 누렸어요. 음란한 행위로 얻은 아내가 바세바잖아요. 많은 아들 중에 본처 첫째 부인도 아니고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까지 얻은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아들을 왕으로 세우셨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인 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사랑하신지 이제 아셨죠? 그런데 못 따라가시겠어요? 세상 따라가시겠어요? 정욕 따라가시겠어요? 육체의 사람 따라가시겠어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살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